들어서. 좋아, 이제 도서관에 들어오면 이 라이트 켜야 돼 있어. 어쨌든 라이터 켜서 일단 들어가 보네. 도서관 색깔도 아무도 필요해, 그치? 예. 5번하고 6번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아 설마 이거 아니지. 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여기 뒤에 또 의자가 있겠지라 생각했었거든. 생각해본 게 아니야. 일단 보자고. 연속 간행물. 경학책. 오세아니아 지역. 천문학. 기타 동양. 종교 관련한 책들도 있고. 동화책. 뭐야. 읽음의 중도 동화책? 뭐야. 땡기네, 세이브타. 보자고. 보자고. 이런 거? 설마! 진짜 읽으면 죽는 거냐? 와! 오케이, 알았어. 정말 황당하게 하네. 알았어. 좋아. 와. 완전 아쉬웠다, 진짜. 가정아. 이 부족한 게임 플레이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플레이시 더욱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네. 저거 몇 개지 버전인데, 지금 이게 붉은색 때갈까요? 이게 5.1 버전이에요. 5.1 버전인데, 이게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찾다 이거 시간 엄청 걸리겠네, 그죠? 문제는 관리자 로그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기다. 책상의 개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아닐까? 322442. 아닌데, 분명히 이거, 책상 개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1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여기 5번하고 6번이 지금 그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은, 그러면 혹시 이거를 8로 잡아야 하나? 8 해놓고 2요. 야, 아니네. 안에 8, 1. 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설마 이거, 4, 3, 12가, 이거, 여기 있던 것까지 펌이 13이잖아요, 예. 맞나? 잠깐만, 둘, 넷, 여섯, 9구나. 그러면은, 맞네요. 9, 2겠네, 그러면, 맞네요. 아까 전 그, 맞네요. 맞았어. 아까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까 다섯 번째 했을 때, 책상의 위치를 봤을 때, 그 밑에 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에까지 내가 못 봤다는 거지, 이게, 이게 정답이었던 거야, 어쨌든, 로그 완료. 어째, 도서 검색 해봐라, 도서 검색, 보자고. 보자고, 어디에요? 보자. 총류, 철학. 총류는 뭐야? 총길이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6번에. 붉은 동화 진짜 있어. 그리고, 한국 문화, 중국 문화, 기술과학 쪽으로 하는데, G2에 있네요, G2에. 그리고, H3번에 뭐, 무릎표라 되어있네. 설마 이거 그거 아닐까? 일단은 뭐, G2로 한번 보고요. G2 쪽으로. 일단, 아니면은 G1 쪽으로 가면 되나요? 일단 G1, G2, H3번 보자고. 자, 엘리베이터 수열 기계 전기 쪽이라나? 다시 한번 보자고. 일단 G2 쪽으로 가면 돼요. G2. 그리고 아까 H3도 보고요. 보자고. H3 여기죠. 엔딩은 따로 플레이되어있으니 분기세 가지고 편하게 플레이해주세요. 라고 하는 밖에 없네요. 어쨌든 G2에서 보자고요. 제조과 관련 책들. 제조업. 화학공학. 화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여기다. 이 책이라면. 자, 어쨌든 이거 읽어내고, 진행하겠죠. 어렵게 하자 대충 알 것 같다. 책을 보니 그 레벨 수요에 도구가 필요한데. 드라이브하고 전해 테이블. 이때 여기서 얻는 방식이구나, 이게. 아하.
오케이. 어쨌든 드라이버가 전원 테이프 있으면 되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해야 돼. 녹슨 거 그거 해야 돼. 그것도 해야 하니까, 일단 세이브 하고요. 예. 다시 상점가 갑시다. 예. 와, 진짜 이게 하루가 반복되면 진짜 이거 짜증나겠어. 그 아까 지난번에 제가 그 웹툰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무슨, 뭐,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몇 시, 뭐, 그 새벽 9시 말고, 그, 뭐야, 그. 어쨌든 그런 웹툰이 있거든요. 예, 반복된 하루 해가지고. 어쨌든 드라이버, 챙기고, 전원 테이프 이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고. 근데 쟤네 근데 왜 계속 우는 거예요? 왜인지 모르겠어. 슬퍼 보여. 우리 쪽에 진짜 어두운 거 진짜 있나 보네 이게. 그렇죠? 어쨌든 다시 하루 시작하고요. 예. 세이브, 다시 떠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우선은 전화 테이프예요. 아, 일단 먼저 들어오죠. 좋아, 이제 책에서 본질 한번 세워볼까? 먼저 드라이브 여기로 열기는 거야? 그치? 자, 이 드라이브 일단, 이제, 아우! 그치, 아우, 찌릿찌릿하네, 이거. 깜짝이야! 방진동인가? 일단 이래면서 전원 내려야겠어. 그치, 전원 내리려면은, 이거죠, 요거 내리는 거. 이게 분명히 엘리베이터 전력 스위치인데. 역시 안 돼. 녹이 너무 서 꼼짝다잖아. 기름 같은 표현돼. 분명히 이 건물 안에 쓸만한 걸 봤었어.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진행하는 거네, 여기, 이제, 올리브오일, 여기, 이것만 있으면 녹슨 스위치도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 맞다. 누른 거야, 이거. 자, 이 오일, 이 한쪽에. 자, 올리브오일 서 있어. 자, 이제 움직여라. 자. 됐어. 됐다! 이제 엘리베이터 수리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좀 수리해야겠지, 자, 전력,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열어주고. 자, 이제 여기다 전원 테이프를 이용해서 벗겨 전선을. 자. 해주면은, 된 건가? 저렇게 엘리베이터 움직이면 된다. 자, 움직여야지. 자. 이제 전원을 다시 켜고요. 예. 이제 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시간. 자,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 여기겠죠. 예. 네이버. 열쇠 잠겨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복사 열쇠요. 됐다! 열렸어! 자, 가보자고. 진짜 오두오두한데요? 예. 좀 무섭습니다, 이거. 뭐, 주변에 있다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위로 올라가나? 별거 없어 보이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별거 없어 보여. 떨어진 거라든지 뭔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없죠, 지금은. 없어. 뭐야, 잠깐만. 이벤트인가? 아,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별로 눈띄가 없는데? 다시 한번 둘러봐야 하나? 뭐지? 아,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가? 저기 뭔가, 자, 보자고. 자. 다이어리? 다이어리? 이게 왜 다이어리가? 저쪽에 학교가 있던 거네. 학교? 학교까지 아니야, 설마? 뭐야? 뭐지? 뭔데? 학교지? 설마? 자살하려고? 이거 아까 고해성사에서 좀, 생각했어야 하는 거네, 허허. 안 돼.
안 돼! 린! 린! 이래서 아까 그 저승사자가 너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한 거구나, 이게. 하하. 이것이 진실이었나?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린. 야, 어, 뭐야? 뭐야? 이거, 괴물? 아, 이런 붉은 늑대라는 거야? 도망가. 자, 도망가는데, 왜? 아, 하지 마, 아, 이렇게 가지고. 아, 큰일 났네, 이거. 게임을 해놨어, 자. 자, 붉은 눈대 피해서 어떻게 피하라고? 자, 야, 이거 걸렸다, 지금 아무런 대응도 못했어, 저 지금요, 예.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와, 좋아. 내려가자, 일단, 자, 아, 뭐야, 거기에 그 장애물이 있었냐? 아, 이게 진짜 장애물이 있다, 진짜. 다시, 자, 어우, 쉬쉬쉬쉬쉬쉬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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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가는 게 없어 막아놨다 이거지 그러면? 그럼 이거 허니 이거 30초 동안 뭐 뻥이야 뭐 이런 얘기지 지금.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좋아. 30초 동안 뻥이야 보자고. 자 오야야야 아 왜 컨트롤 비스 아 컨트롤 비스에요 컨트롤 비스 쉐 왜 여기 어디서 컨트롤 비스 가지고 샤 미치게 되고 자 어쨌든 살려봐야 돼 지금. 자자자 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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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웨이 하나 둘셋 로웨이 우승하자. 15초 남았어요. 자 아 네네 자 로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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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로웨이 하나 둘셋 로로웨이 화이팅 안 뛰자마자 자 자 뭐야 이래가지고 하루가 반복되는 거 설마? 아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붉은 늑대가 말했어요. 저 밑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런 밑집에 아기 돼지 한 마리가? 자 이래가지고 잡아먹구나.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붉은 늑대가 말했어요. 저기 나뭇가지 속에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런 나뭇가지 아기 돼지 한 마리가. 잠깐만 근데 아기 돼지 설마 저거 아까 전에 그거 아니야? 그 낡은 그 건물이야 그 또 뭐야 그 도서관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 있지 이거 왠지 모르게 그게 연관되어 있는 거지 이거 자 저 벽돌에 맛있는 냄새가 나. 자 요놈 어떻게 먹을까. 그리고는 이제 그 벤자민 이렇게 있구나. 자 도대체 뭐였지 그 괴물. 네 맞지? 이거 아까 주웠던 다리 아래 한번 볼까? 자 일단 보자고 하지만요. 일단은 뭐 숨조리도 돌리고 이제 해야 되겠다. 자 일단은요 일단은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리디 어떻게 자살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근데 정확하게 그 살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히는 안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다이어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아시죠?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 하고요. 일단 이 다이얼에 과연 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아니 다른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아프리카 분들 추천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어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붉은 늑대였습니다. 이곳에서 더 볼 게 없는 것 같아. 돌아갈까? 돌아가려는데 뭐야 이게 자동이에요. 이 붉은 늑대 결국 쫓아왔구나. 늑대 나 세이브해요. 이벤트 나 붉은 늑대 피해서 또 이거 또 몇 초 걸릴 거 아니에요. 아까 미로스 나왔을 때,